그렇게 급히 허기를 채우고 나서는 또 외출이다. 이렇다 보니 오늘도 또 할머니가 나섰다. 어디 보자. 여기 그러네. 아이고, 왜 눈이 그랬어? 누가 또 긁어버렸구만.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는 할머니. 이 작은 것이 애미도 좀 닦아주고 핥아주고 해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밥만 먹고 나가보니까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육아에는 통 관심 없는 날라리 엄마 방울이를 대신해 이렇게라도 야옹이의 힘든 육아를 덜어주고 싶은 게 할머니의 마음이다. 철없는 엄마 방울이 때문에 야옹이도 할머니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날 야옹이는 여전히 우글우글 열 마리 새끼들에 퍽 파묻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야옹이 엄마 헌신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새끼들. 방울인 또 어디 갔나 했더니 아이고 혼자 떡하니 특실에 아주 팔자가 늘어졌다. 팔자가 진짜. 아니 지 새끼를 일곱 마리씩이나 남한테 맡겨놓고 어쩜 저리 속이 편할까? 그때 방에 들어오던 할머니 이 광경을 유심히 보시더니만 한심하신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있던 새끼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한쪽 작은 집에 방울이와 새끼 다섯 마리를 골라 담더니 나눠줄까 봐요. 다짜고짜 거실에 내다 놓는데 이제 다섯 마리 니 딱 니가 길러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방울이한테도 공평하게 다섯 마리 육아를 맡게 하겠다는 것. 과연 할머니의 이 방법이 통할까? 야,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방울이.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눕더니 역시나 또 새끼들은 나몰라라 그냥 꿈나라로 여행 중이시다. 졸지에 다섯 마리 새끼들은 우와 신세. 그러더니 집 나간 엄마 찾아 하나 둘 줄줄이 집 밖으로 탈출 감행.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새끼들 울음소리에 결국 또 나서는 건 천생 엄마 야옹이다. 이제 처음 나왔어요. 아니 방울이 또 어디 갔나? 울고 있는 새끼들을 조심히 물어. 아이고. 다시 방 안으로 나르기 시작하는데. 야. 그렇게 한 마리 또 한 마리 새끼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야옹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날라리 엄마 방울이 갑자기 얼씨구 지도 새끼를 물어 방으로 나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르니 거실에 있는 새끼들을 다시 방으로 몽땅 옮긴 두 엄마. 아유 언니 항상 고생이 많어. 내가 다 알잖아.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따라 유난히 공치사가 과하다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럼 언니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또 밖으로 출했나. 할머니의 작전은 다시 원점. 새끼들 육아는 또 야옹이 차지다. 그렇게 1차 작전이 실패하고 할머니 이번엔 갑자기 어디선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야를 좀 대다 옆에 놓으면 새끼 지키려고 이제 안 나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띵똥 이 녀석이 거실을 떡하니 지키고 있으면 통할까요? 천하의 방울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것. 오호 심상찮은 눈빛. 띵똥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 이번 작전 예감 좋다. 그런데 어째 시간이 갈수록 방울이한테 기가 눌리는 것 같은 띵똥. 그러더니 잠시 후 방울이 어디론가 움직인다. 야 털복숭이 나 잠깐 미용실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잘 봐라. 그리곤 또 출행랑. 아 진짜 제가 애엄마 맞나. 할머니 두 번째 작전도 보기 좋게 실패.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답답한 할머니.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보자 앵앵 가질 거 없어. 엄마 찾아줄 거 시키지 마. 아 지금 고르시나 봐요.